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2016년 8월 특별회차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주식회사 세진테크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전기에 제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25만 원을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이걸로 잘못 처리했었답니다. 자, 차량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즉,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으로 처리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회사는 실수로 유형 자산 말고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작년에. 그러면 전기 재무제표 작성이 잘못됐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려고 한답니다. 어느 면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 메뉴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달라 이거지. 왜 여러 가지 메뉴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요 제시된 메뉴 간에는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 됐죠? 그러면 하나씩 코치 봅시다. 먼저, 보세요. 유형 자산 금액이 현재 지금 늘어나야 되는 거지. 현재 과소되어 있으니까. 그죠? 얼마만큼? 25만 원만큼을 유형 자산 중에서 차량 운반구 금액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 금액이 지금 현재 너무 크죠? 그거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 좀 그렇게 작업을 합시다.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 먼저 고쳐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유형 자산에 있는 차량 운반구 금액 있죠? 여기에 현재 회사는 4,200만 원으로 기록을 했었었는데, 요게 지금 현재 25만 원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4,200만 원 플러스 25만 원 얼마입니까? 4,225,000.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 자산은 고쳤다. 그죠? 그러면 요 메뉴 닫으시고,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세금과 공과 요 금액이 현재 125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게 25만 원만큼 너무 큰 상태다 이거죠. 요거를 25만 원 줄여주자. 그러면 금액은 100만 원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원래의 당기 순이익보다 지금 현재 25만 원이 비용이 작아진 거니까 당기 순이익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당초에 있던 금액보다 금액이 25만 원 늘어가지고 1,450만 원으로 바꾸어 지었을 것이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업은 모두 마친 겁니다. 다만 이 수정 작업을 통해서 당기 순이익이 애당초 금액보다 25만 원 늘어가지고 1,450만 원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다. 여기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금액은 어디하고 연동이 된다고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연동이 되어버린다. 볼까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메뉴 열어봅시다.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 전기분의 당기순이익이겠죠? 요 금액이 적혀 있는데, 얼마로 적혀 있습니까? 1,425만 원. 그러니까 비용 25만 원을 줄이기 전 당기순이익 금액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요게 1,45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거를 직접 요 커서를 대고 금액을 수정 입력해도 되고요. 또 조금 더 편하려면 여기 있는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다. 여기 불러오기 버튼을 딱 클릭하면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1,450만 원으로 금액이 쫙 바뀌겠지.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보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클릭하면요. 1,450만 원으로 짜라락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 또한 애당초에 있던 금액보다 25만 원만큼 증가한 금액으로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있는 요 금액은 어디로 연동이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죠. 그걸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2,95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아까 닫았었던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다시 열어야 되겠다. 그죠? 한번 열어봅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자, 봅시다. 아까 우리 차변 쪽에 있던
차량 운반구는 아까 고쳐서 찍으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걸 뭐, 여기 있는 대변에 있는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론적으로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 메뉴에서는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메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 금액이 현재 2,925만 원돼 있는데 요게 바뀌게 된 대입니다. 얼마로? 2,950만 원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바꾸자. 자, 요거 바꾸기 전에는 대차 차익이 지금 현재 25만 원만큼 차이 나는 걸로 돼 있겠지.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에는 대차 차익이 딱 맞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차량 운반구 차변 쪽을 이미 금액을 고쳤으니까 대변 안 고치고 차변만 고쳤으니까 당연히 대차 차익이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겠지. 그래서 2월 잉여금 요 금액을 2,950만 원으로 고치면 이제 비로소 대차 차익이 0으로 딱 되어버릴 것이다. 됐습니까? 29500000 이렇게 고치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0이 딱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에서 요구하는 모든 메뉴의 수정이 완료된 것이다. 다소 좀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요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조금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비록 점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고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 1번을 풀어보았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메뉴를 닫읍시다. 자, 열심히 풀었는데요. 이제 문제 1번의 1번 문항 겨우 이제 하나 풀었네. 됐습니까? 이제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항입니다. 자,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의 초기 이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에서 금액을 수정해보자. 자,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 열어서요. 먼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봅시다. 주식회사 파랑이 400만 원이고요. 선급금에서 주식회사 파랑 400만 원 맞고, 한강 플라스틱이 67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이상이라는 곳에도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네. 그 추가 입력하자. F2키 눌러서 이상, 주식회사 이상입니다. 금액은 100000. 그리고 차액이 0인 거 확인하자. 확인했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주식회사 화서 상사가 1900만 원 맞고, 주식회사 하늘이 11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네. 110000000. 이렇게 고치고 차액 0인 거 확인하자. 오케이. 그러면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3번 문항 봅시다.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통장이니까 금융기관 탭을 딱 클릭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코드번호 98990, 98990. 그리고 거래처명은 싱싱은행. 싱싱은행. 자, 예금 종류 보통 예금이네요. 유형은 보통 예금. 그리고 오른쪽에 계좌번호 적어주면 되겠다. 계좌번호가 356-0535-0.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입력사 따로 없죠? 그러면 제시된 거 모든 입력 완료. 메뉴 닫읍시다. 문제 2의 1번 문항입니다. 7월 17일 본사 영업부서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250만 원을 주식회사 라미전자에서 받은 자기합수표로 납부하였다. 차변에 재산세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절연될 것이고, 대변에는 자기합수표는요, 현금처럼 쓸수 있는 거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죠. 요거는 계정 과목,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날짜가 7월 17일,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
생산과 관련됐다는 언급 없고요. 영업 부서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러면 코드 번호 800번대입니다. 817번 세금과 공과 이렇게 기록하고 금액은 250만원 250000 대변에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7월 19일 주식회사 대한모터스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를 현금 60만원에 매입하였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채 현재 가치는 38만원이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차를 사면서 법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공채를 샀다 이겁니다. 공채의 가격은 공정가치는 계산해 보니까 38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비싸게 60만원을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되 그 금액은 60만원이 아니고 38만원만 기록하고 비싸게 준 부분은 뭘로? 차 사려고 요 공채 산 거니까 그 비싸게 준 부분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7월 19일. 자, 대변 먼저 적읍시다. 대변에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줬네. 6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대변에 현금 60만원 600000 줬고요. 차변에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금액은 38만원 밖에 안 되고, 비싸게 준 22만원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만 되겠다. 됐죠. 입력 끝났다. 3번 문항 보겠습니다. 7월 22일 생산 공장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명함을 주식회사 명함나라에서 인쇄하여 각 신입사원에게 배부하고 대금 45만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명함 찍었으니까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차변. 다만 그 직원이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코드번호는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자. 대변에는 뭡니까? 명함 찍었는데 이거 외상으로 했다 겁니다. 다음 달에 대금은 지급한대요.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겠죠. 원재료를 샀다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지만 그게 아니지. 그저 명함 찍는 거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변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함나라. 됐습니까? 분석 끝났다. 7월 22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금액은 45만원입니다. 4500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코드번호는 명함나라 거래처를 명함나라로 기록하고요. 금액은 45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요. 8월 5일 원재료 보관용 창고의 8월분 임차료 80만원과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 보관용 창고의 8월분 임차료 50만원을 모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만원은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하되 원재료 보관용 창고니까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500번대 코드 써야 될 것이고요. 50만원 요 부분은 임차료 계정 과목 쓰되 영업부서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품 보관용 창고래. 제품 보관용이란 말은 제품으로 현재 완성이 됐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조 활동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거는 요 제품을 팔아먹는 것만 남은 것이지. 따라서 이러한 임차료는 영업부서라고 딱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영업부서라는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요러한 제품 보관용 창고는 당연히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똑같은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쓰되 하나는 500번대 코드, 하나는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 이게 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키 포인트다. 됐습니까? 대변에는 이제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적으면 되겠다. 8월 5일입니다. 차변에 임차료 계정 과목 쓰되 500번대 코드를 먼저 적자. 금액은 얼마? 80만원.
800000.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라는 계좌번호 쓰되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를 쓰자. 금액은 50만원. 5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요구 두개 합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5번 문항요. 8월 15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즉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뭘로 기록하면 됩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좌목으로 딱 처리하면 되겠지. 대변에는 보통예금 적으면 될 것이고, DB형의 경우에는 실제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남아있다. 따라서 연금에 적립한 금액은 회사 거 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으로 기록하자. 그때 쓰는 계정과목 이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8월 15일입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10000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 6번 문항입니다. 8월 31일 8월분 생산직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임금 주면서 그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에 따릅니다. 원천징수한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기록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주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몇월 며칠? 8월 31일. 8월 31일. 차변에, 자, 생산직 급여니까 임금이란 계정하고 쓰면 되겠죠? F2키 눌러서 임금. 이렇게 입력하죠.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일단 차변 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 중에서 10만 원만큼은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했으니까 예수금으로 대변에 기록하고 100000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금이란 계정과목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급여 500번대 코드가 검색이 안 되도록 세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회차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급여 500번대 코드도 검색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모범 정답을 보면요, 500번대 임금 계정과목뿐만 아니라 500번대 급여 계정과목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죠. 생산직 직원의 급여는 임금 계정과목 쓰자. 우리 연습한 대로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됐습니다. 문제 2번까지 이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읍시다. 메뉴 닫고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항. 9월 20일 다대공업에서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원재료 사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렇게 딱 적혀 있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받았고 매입세 공제 가능한 상황이니까 매입 중에서 현과 요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다. 61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회계 처리는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지. 물론 부가세 대금 인식하고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는 9월 20일 이렇게 적어주고 유형은 매입 중에서 현과 61번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현금 영수증 거래,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 이런 경우에는 공급 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 금액을 딱 적어줘 버리면 자동으로 공급 가액과 부가가세가 쫙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공급 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6만 6천 원을 그냥 적어주자. 66000 적어주고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쫙 쪼개진다. 공급처명은 어딥니까? 공급처명은 다대공업. 다대공업. 그리고 붕괴는
혼합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 원재료까지 맞죠? 대변에 현금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9월 26일 주식회사 나눔 부품으로부터 원재료를 770만원 부가가세 포함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 이렇게 매입하고요. 대금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단, 주식회사 나눔 부품을 거래처 코드 400번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것.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사면서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부가세 유형은 51 과세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지. 전혀 문제 없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거래처를 신규 등록하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입력합시다. 9월 26일 유형은 51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770만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공급가액은 700만원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70만원 될 것이고 자 거래처는요 F2키 눌러서 나눔 부품 조회해보면 당연히 없겠죠. 없으니까 신규 등록 버튼 누르자.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400번으로 하라고 했고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나눔 부품 이렇게 적어주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148197202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대표자는 김나눔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여 적어주고요. 분괘는 차변에 원재료까지는 맞죠? 오케이. 그러면 대변에 현금 몇 프로? 50%라고 했습니다. 현금이 770만원의 50% 770000 곱하기 0.5 하면 3850000 나오네요. 385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인식을 하자. 외상 매입금 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그리고요 거래처가 현재 뒷부분 눈만 나온다고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잘 입력됐고요. 날짜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정상적인 화면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항 넘어갈게요. 9월 30일 주식회사 제주물산에 제품 500개 판매 단가 1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독도가 발행한 약소금 3개월 만기랍니다. 요거를 배서 양도 받았대요. 자 그러면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당연히 11 과세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자 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대. 그럼 우리 뭐 받으러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지. 받으러 기록하고 다만 거래처는 어디? 주식회사 제주물산이 아니고 주식회사 독도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상단에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한 주식회사 제주물산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하단에 차변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독도 이렇게 고쳐주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9월 30일입니다. 유형은 11 과세고 문제에서 단가랑 수량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 써먹어 봅시다. 그게 입력할 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래서 품목은 그냥 제품이라고 적읍시다. 제품 적고 제품 이렇게 적고 수량은 몇 개요? 500개고 단가는 10만원이래. 500100000 이렇게 하면 5천만원이 쫙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쫙 이렇게 자동으로 착 입력돼버린다. 코드는요. 그렇죠. 어디? 상단에는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정보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거래처가 뭘로 적혀있다고요? 제주물산으로 적혀있잖아. 그래서 상단은 제주물산으로 적어준다. 제주물산. 그리고 전자여 적고요. 분괘는
자, 대변의 제품의 수까지 맞죠? 오케이. 차변의 받을 어음 이렇게 적어주고, 다만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제주물산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를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독도 이렇게. 아이고, 독도로 다시요. F2키 눌러서 독도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10월 5일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광수산으로부터 영광굴비를 1200만 원에 구입,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대금 결제는 주식회사 도도로부터 받은 당좌 수표로 지급을 했답니다. 자, 부가세 유형 먼저 파악해 봅시다. 영광굴비를 사면서 뭘 받았다고요?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라고. 왜 그렇습니까?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서 발급하는 거죠. 영광굴비가 미가공식료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물품은 면세 대상 항목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굴비 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53 면세가 되겠지. 그래서 외워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은 접대가 나오니까, 아, 접대비는 매입세 부공제니까 5440막 그렇게 접근한다고. 아니라고요. 불공이 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아야 됩니다. 요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5440이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면세 물건 사면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받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53 면세가 되어야만 된다. 됐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변에 접대비 코드 번호 800번 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는, 자,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당좌 수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를 돈 대신 줬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수표를 뭐라고 부릅니까? 타임 발행 당좌 수표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니까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지. 됐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10월 5일 53 면세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공급가액은 1200만 원입니다. 12000000 그리고 공업처명은 영광수산입니다. 영광수산. 그리고 전자여부도 중요하다고 했죠.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계산서도 전자식으로 발급하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상대방 법인 맞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가 전자식으로 지금 현재 발급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여부 당연히 여라고 적어주어야만 된다. 그리고 분괴는 혼합 이렇게 적고 나서 차변의 원재료 요거 맞죠? 아, 차변의 원재료 아니고 그죠? 접대비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F2키 눌러서 접대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분석했잖아.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끝. 상단 하단 입력 완료입니다. 5번 문항 봅시다. 10월 12일 지난 5월 10일 미국 맥도날드 사에서 구입한 원재료 B와 관련하여 인천 세관으로부터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만 달러, 환율 달러당 1,100원 요거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110만 원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부가세 유형은 55 수입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지. 그리고 거래처는 인천 세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철저하게 상단은 부가가치세 정보. 물건은 비록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사에서 샀지만 수입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거래처는 어딥니까? 인천 세관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인천 세관을 거래처로 상단에 적어주고, 하단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수입 세금 계산서의 경우 거기 적혀 있는 공급가액은 우리 회사 장부에 적히는 원재료 취득원가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할 때 공급가액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언급이 딱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네.
이러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습한 대로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까? 자, 입력합시다. 10월 12일입니다. 유형은 55 수입이고요. 공급가액은 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되겠지. 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1,100만원. 11,000,000, 그에 따라서 부가가세 100만원 자동으로 입력되고, 요거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과 똑같다. 오케이. 그리고 거래처는 인천세관 이렇게 적어주고, 전자여부여. 분괴는 보세요, 그죠? 55 유형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쭉 끌고 오지 않고 부가가세 금액만 쫙 끌고 온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끌려왔고, 대변만 기록하면 되겠지. 현금으로 바로 줬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6번 문항입니다. 10월 28일 업무용 승용차 4,500cc를 주식회사 카이로에서 3,300만원 부가가세 포함입니다. 요거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차했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다. 승용차인데 1,000cc 초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적혀있는 부가가세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를 매입세액 부분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세 유형 뭘로요? 54불공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부분세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회계 처리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그렇게 적으면 되겠다. 하단 회계 처리에서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는 나타낼 여지가 전혀 없다. 불공이니까.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10월 28일 유형은 54불공, 공급가액은 3,300만원이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공급가액은 3,000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공급처명은 카이로랍니다. 전자여부 여구요. 자, 불공제 사유는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변에 F2키 눌러서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해 주면 될 것이고, 대변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이라고 했네요. 그새 까먹었다.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불공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까지 확인합시다. 자, 입력 완료했고요. 자, 지금까지 문제 3번 풀어봤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항, 11월 1일 다음은 판매부서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현금 구매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이랍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시오. 간이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여기 적혀있는 설사 부가가세 금액이 적겠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전혀 입력할 여지가 없는데 회사는 실수로 이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메뉴 열어가지고 이 거래를 삭제하고요. 이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 입력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11월 1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엽시다. 보십시오. 그죠? 현과라고 버젓이 딱 입력해 놨네.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할 겁니다. 삭제하기 전에 일단 새로 입력 먼저 다 끝나고 나서 삭제하도록 합시다. 자, 하단에 보니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 있네. 출금,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라 이 말입니다. 대변에 현금 적고 차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복리후생비, 800원 대급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볼까요? 날짜는 언제라고요? 11월 1일. 11월 1일. 자, 여기 새로 입력합시다. 자, 차변에 기존의 회사는 부가세 대급금과 800번대 복리후생비라고 인식했지만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걸 전혀 인식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200,
2,500원과 25,000원을 합한 27,500원 전체를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요거를 27,500원으로 기록하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요 전표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체크를 딱 하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메뉴 닫을게요. 메인 매출 전비용 메뉴 닫고 일반 전비용 메뉴도 그냥 닫을게. 새로 또 2번 문항 풀어봅시다. 2번 문항. 11월 18일 사무용품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한 출금거래 11111000원은 네온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하여 선지급된 계약금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계약금조로 미리 준 거니까 차변에 선급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지. 그거를 회사는 모르고 뭘로 사무용품비라는 비용으로 지금 처리한 상태 됩니다. 계정 가면 고칩시다. 그지? 메뉴는 일반 전표라고 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는 11월 18일. 자, 요거 차변 계정 과목을 바꿔주자. 뭘로? 선급금으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네온 상사.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메뉴 닫을게요. 자,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문항, 문제 5번의 1번 문항 봅시다.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상기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정과목에 대한 정리분계죠. 2기 확정이니까 10월, 11월, 12월 세 달치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언제로? 12월 31일로 해야 되겠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12월 31일 날짜 적고요. 자, 부가세 예수금 부채죠. 부채금액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얼마라고요? 금액이 286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적어서 없애야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금액 얼마요? 16485000. 이렇게 적어서 없애고 차이 나는 금액은 납부세액이죠. 요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랍니다. 금액은 12115000. 플러그로서 자동으로 쫙 계산돼서 입력되죠. 오케이.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시오. 부서 영업부와 제조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정 전 잔액 그리고 기말 현재 추계액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많이 연습했던 패턴이죠. 그죠? 그래서 영업부에서는 얼마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해야 됩니까? 추계액 2,400만 원인데 설정 전에 2,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00만 원만큼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고요. 제조부는 3,100만 원, 이게 추계액인데 현재 2,800만 원밖에 없으니까 300만 원만큼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해도 전혀 문제 없고요. 이거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 이용해서 자동으로 짜라락 전표 생성되도록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 통해서 입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메뉴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 이렇게 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제조원가 부분 얼마였습니까? 제조부니까 요거 300만원이었죠? 300만원 부분을 여기 퇴직급여 1200 여기에다가 적어주고요. 3000000 그리고 영업부 여기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퇴직급여 전입액 있죠. 여기다가 200만 원 그거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클릭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2번 문항 입력 완료. 다만 하나 부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금액을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서 바로 입력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려면 상단에 퇴직 충당 버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요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자, 물론 여기서 퇴직급여 추계 얼마? 여기 500번대 코드라면 여기 3,100만 원 적어주면 되겠죠. 31000000 그리고 800번대 코드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24000000 이렇게 딱 입력하면요. 여기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이제 딱 계산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던 금액과 지금 다르다 이겁니다. 500번대 코드는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걸로는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800번대 코드는 아까 우리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이상하게 계산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설정적 잔액이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랑 지금 현재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려면요. 데이터상 금액과 제시되는 금액이 일치일까 딱 해야지, 돼야지 되는데 이 문제는 약간 그 점에서 미진하네요. 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퇴직 충당 부채 요 네모 박스, 보조창을 사용해가지고 4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 배운 대로 결산 반영 딱 클릭하면은 그 위치로 400만 원과 100만 원을 쫙 꼽히죠. 그렇게 작업하신 분들도 다시 재채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합격해야 될 사람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아마도 조치가 되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요렇게 작업해가지고 떨어졌다고요? 당당하게 재채점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이 문제는 약간 미스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전표 추가 우리 클릭했나요? 다시 제가 클릭한 모양이네.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 2번 문항은 작업 끝난 것이고 메뉴 닫읍시다. 오케이. 마지막 3번 문항 볼게요.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 소모품비로 처리했답니다. 그렇게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액이 140만 원 남아있대요. 그러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현재 차변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 중에서 140만 원만큼을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주고 차변 쪽에는 뭘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죠. 자, 오케이. 이거는 일반 점프 입력 메뉴에 적으면 될 것이다.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적어주고요. 금액은 140만 원. 140000000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코드 번호는 뭡니까? 영업부서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물론 우리 아까 자동 전표 생성했던 게 여기 안 나타나는 이유는 두 창을 동시에 열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요 메뉴 닫았다가 나중에 다시 열어보면 정상적으로 아까 자동 전표 생성된 거쫙 끌려와서 보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정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됐죠? 그러면 쫘라락 자동 생성된 전표 볼 수도 있다. 됐습니다. 계산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6번, 1번 문항입니다. 2016년도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신고, 즉 4월부터 6월까지죠. 요거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바로 볼수 있겠네. 부가가치 탭 눌러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엽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요. 과세 표준 금액 어디 있습니까? 요거지 뭐. 요 과세 표준의 매출세액 요 합계 금액 있죠. 여기서 요게 과세 표준이 되겠지. 여기 있는 거는 부가가치세 금액이고.
그래서 정답은 6,5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자, 1번 문항 풀어봤고요. 메뉴 닫으시고 네, 이렇게 합시다. 2번 문항 3월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중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명은 자, 일개표, 월개표 사용하면 되겠죠. 회계 관리 탭 누르시고요.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엽니다. 기간은 3월 지출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그렇게 줘야 하면 되겠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나타나 있겠죠. 개는 계정 과목 자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현금은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자, 문제가 그냥 현금 지출이라고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달랑 지출이라는 단어만 지금 제시되어 있네. 그래서 이게 현금 지출된 걸 말하는지 계정 과목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현금열 금액을 보아도 접대비 계정 과목이 제일 크고요. 개열을 보아도 접대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고민 없이 뭘로 요 접대비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묻고 있는 건 뭡니까? 계정 과목명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금액은 굳이 답할 필요 없고 그냥 접대비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마지막 3번 문항 봅시다. 4월 중 주식회사 나라툴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일정 거래처에 대한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기간은 4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그렇게 줘야 하면 되겠지.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조회했을 때 차변일까 대변일까? 대변이겠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되니까 대변 금액을 답으로 쓰면 될 것이다.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고 기간은 4월부터 4월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나라툴이라고 했죠. F2 키 눌러서 나라툴. 411번이네. 그리고 어디? 차변이 아니고 대변. 요 10450000을 답으로 쓰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쓰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보면 더 좋겠지. 그죠?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니까 4월달 거래가 쭉 나와 있고 4월달 거래는 only 하나밖에 없네. 4월 1일 날 상품 외상 매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요 거래밖에 없다. 요거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4월 1일 날 차변 내 보통 예금. 아, 현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네.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이 됐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회수된 거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10450이다. 요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3번 문항까지 정확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8월 특별히 찾기 주문제 풀어보았고요. 어땠습니까? 우리 전부 연습 열심히 했고 강조되어 왔던 그런 부분에서 출제됐던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